2011년 2월 14일 니키기. 네. 오늘은 오랜만에 멤버들과 같이 스케줄을 했다. 어제 하고 그저께가 설날이었는데 형들은 다 고향 그 집에 가서 갔는데 저는 혼자서 그 숙소에 있었는데 저는 타양이 그 일본에 못 가니까 계속 엄마랑 같이 동화를 하면서 네, 즐겁게 보냈다. 네, 독극은 안 먹었는데 언제였나? 그 설날 그거 콘텐츠 찍었을 때 먹었으니까 그제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근데 저는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되게 기분이 만족했다. 네, 영화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설날을 보내는데, 정원이 형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선우 형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너무, 네, 좋은 휴가를 보냈는데, 형들이 너무 부럽다. 되게 엄마가 그 직접 만든 그런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부럽고 언젠가 나도 일본에 가서 빨리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빨리 이 상황이 이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네. 네, 되게 약간 이렇게 휴가가 생기면은 뭐 현들은 뭐 집에 가니까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약간 막상 혼자 되면 뭔가 약간 좀 그냥 평소에는 그냥 형들이랑 같이 있어서 약간 혼자 있고 싶다, 약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약간 할게 없었어요. 영화를 하나 보면은 뭐 이제 다 그치니까 그냥 그 후에 할게 없어요. 할게 없었고 게임만 했는데 정말 약간 좀네잘 쉬었는데 그래도 좀네 만약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뭔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 형들 좀잘 쉬었으니까 뭐내 다음 앨범을 준비를 다음 앨범을 준비를 좀잘 하고 싶다. 너무 이번 데뷔 활동 때는 정말 내가 많은 경험을 해왔으니까 두 번째 그 앨범은 정말 더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엔진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다음 앨범을 좀 준비를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 엔지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좋은 퍼포먼스랑 좋은 뮤직비디오가 다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엔지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엔하이픈 그 7명 모두가 다 건강하고 네 건강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목표로 좀잘 연습도 하고 나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 2월 14일 이렇게 얘기 끝. 안녕.